방통위원장은 국무위원입니까? 모르세요? 국무위원은 아니고 배석자. 예, 아니죠. 예. 근데 왜 이동건 씨가 국무위원을 사칭하고 있는 거예요, 그럼? 그건 조금 표현이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예. 잘못됐죠. 아니, 우리 위원님 표현이 좀 지나친 것 같은데. 사칭이라고 하긴 좀 어렵지 않습니까? 국무위원 아닌데 국무위원이라 하면 사칭한 거죠. 아니, 그게 뭐예요, 그럼 뭐예요, 그게. 별칭이요? 자, 제발. 위원장님, 그러니까 위원장님 좀 제지를 잘 해주셔야 돼요. 그래서 엉뚱하게 끼어 들어올 때. 해야 될 것 같습니다, 지금. 예? 아이, 사칭이 뭡니까? 아니, 국무위원 아닌 분이 국무위원이라고 당신이 국무위원인데 왜 이러냐고 그러시잖아요. 그것도 국회 여기 나와가지고. 죄송합니다. 그 헌법에, 정부조직법에. 예? 급자를 빼먹었다고요. 급이요? 예. 국무위원 급이라는 게 있어요, 또? 아니, 제 자리가 비서실장의 업자입니다. 정부조직법이나 헌법이나 어디에도 없는 말씀 또 만드시네. 그냥 장관급이라고 하면 뭐 말이 되긴 하겠는데 그것도. 자, 그러니까 자꾸 끼어들지 마세요. 그냥 질문 안 하는데 왜 그걸 끼어들어서